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여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710번째 시간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알초사 단톡방을 통해 보내주신 이현욱 선생님 초음파 정례 토의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토의 앞서서 제가 강과하겠습니다. 용초사 제56기 2020년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6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서울 수서역 맞은편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강의는 실습 위주 교육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캠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 용초사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많은 선생님이 초음파를 통해서 용초사를 통해서 초음파에 입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료생 중에 많은 분들이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한국 초음파 학회에 초음파 강사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캠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으로 허정근 원장님이 담당하는 심장초음파 제29기가 오는 10월 21일, 23일, 25일 3일간 5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 심장초음파 스캠퍼 USB를 증정합니다. 교육장소인 서울 수서 현대벤처빌 오피스텔 정문입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오신 분은 이렇게 오셔가 뒤로 돌아가서 후문 옆에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로 들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례는 이현옥 선생님 정례입니다. 37세 여자분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물 복용했다 호전되어서 3년 전에 중단했다고 합니다. 자엽의 0.9cm 각각 0.9cm 크기의 저에코 결절이 보입니다. FNA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요 결절이 보이죠? 결절이 보고 좌측 간엽이네요. 칼라도프나에서 결절 내부에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스무스에 가까운 자입이네요. 여기에도 이렇게 제코 결절인데 칼라도플라사에서 헬류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영상을 해석하시는지요? 예, 제 소개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좌측 간엽의 상부 하부 모두 다 비슷한 소견입니다. 중심부의 낭성병변, 변연부의 고형 부위가 아이소에코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절은 전부 다 낭성변성을 동반한 아이소에코의 결절로 로서스피션 노즐이고 결절의 크기가 1.5cm 미만인 이 로서스피션 노즐은 FNA 없이 그냥 초음파 경과 관찰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확대하고 약간 밝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절이 이렇게인데 사실은 결절의 마진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낭성 변성이고 이 부분은 아이소 에코이간 솔리드 포션. 그러니까 결절이 여기 아니고 결절의 변연도 포함해야 됩니다. 결절의 변연을 포함해서 아이소의 결절 센터 부분의 시스틱 디지네이션.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니고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변연부 아이소에코를 볼 때 센터 네크로시스. 여기 보십시오. 아이소에코의 결절이 이렇게 있고 이쪽은 시스틱 디지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아이소에코 결절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디스크라이버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스캔법 핸즈온 USB입니다. 이 USB를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촘케 기계사항법도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이 있습니다. 갑상선 파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무스의 두께는 보통 한 4mm 정도를 노말로 봅니다. 4mm 이상 되면 이스무스가 커졌다고 그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무스까지 다 보고 난 뒤에 라이사이로 글랜드를 관찰하겠습니다. 자, 프로브를 봐주십시오.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프로브를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라이사이 글랜드를 쭉 위에서부터 밑으로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영상을 봐주십시오. 위에서부터 프로브가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 여기가 사이로이드 카트리지죠.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보이고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저에서 조금 내려놓으면 드디어 사이로이드가 보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트라키아, 라이트 사이로 글랜드. 여기 보이는 카트리지가 크리코이드 카트리지입니다. 이렇게 오게 되면 라이사이 글랜드 횡단상이 보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또 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질환별 초음파 강의, 김일봉 원장의 친절한 초음파 강의, 장기별 초음파 강의 USB를 만들었습니다. 이 USB는 요래 열어보시면 제1강부터 16강까지 있습니다. 갑상선 강의는 이렇게 PPT가 있고, 예. PPT가 있습니다. PPT에 대한 해설 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강의 USB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강의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